저는 뭐 정보보다도 사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저는 그 요하이 뱅클러 교수님을 어저께 처음 뵀어요. 저녁에 이제 우리 펑션에서 만나서 서울에 처음 오셨냐 그러니까 처음 오셨다. 어떠셨냐? 어떠냐 서울이. 그러니까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내가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서 둘러봤는데 서울 거리를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 서울 사람들한테 맞을지 모르겠다고 좀 자신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은 안 하셨는데 아 여기 이렇게 높은 빌딩과 아주 그냥 근사한 이 도시에 사는 그러니까 부를 자랑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커먼즈 얘기가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좀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커먼즈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요. 그러니까 커먼즈가 너무 안 통할 것 같은 한국에서 한수 가르쳐 주시겠다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수천 년 동안 커먼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의 굉장히 컨플렉팅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적 삶과 사적인 삶인데 공적인 삶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빌딩하고 그죠? Modernization 뭐 이런 웨스턴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이렇게 높은 빌딩과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공적인 삶인데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적인 삶은 사실은 이건 아니다. 그 사적인 삶에는 글쎄 부자들은 욕을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령 뭐 누구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눠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부자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도와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나쁜 사람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게 우리 private life고 그리고 그런 성정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커먼을 갖고 있다. 그 커먼이라는 건 우리는 우리의 뭐 재산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탤런트까지도 뭔가 어떤 커먼 풀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일시적으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는 쉐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 뭐 sounds good.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런 눈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수 더 떠서 저희 집에서 밤나무 농장을 하는데. 이제 그럼 매년 이제 밤나무가 밤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제 밤이 떨어지는데 밤나무가 우리가 밤을 수확할 때, 하비스트 할 때 우리는 게스트가 온다. 이제 게스트가 우리가 초대한 게스트가 아니고 초대받지 않는 게스트가 와서 밤을 주워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월드에 private 지금 설명한 그런 아주 common commons의 그 월드하고 그다음 사유재산 뭐 이런 그 공적인 그 삶하고
그게 항상 조화롭지 않다, 사실은. 거기에서 항상 마찰이 있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건 조금 내가 좀 고단, 좀 단위가 높은 질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으셔서, 아, 아시는구나. 눈치가 빠르셔서. 맞아요. 바로 알코올이죠.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 같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마시고, 그런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모든 프랙션을 술 마시면서 이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풀고 있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그,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준비해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제 어떤 애닉도트를 하나 더 첨가로 드릴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다 그랬죠. 10년 살던 중에서 가장 best experience하고 worst experience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best experience는 제가 간 지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디선가 제가 소문에 미국에 가면 그 수도도 없고 러닝 워터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아주 리모트한 곳에 사람들이 커뮌을 만들어서 뭐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찾아 나갔어요. 그런 곳을. 근데 너무나 우연히도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히치하이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태웠어요. 용감했죠. 무식하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또 happen to be 우연히도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버먼트가 아니고 메인 주의 아카디아라는 곳 지명 근처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생면부지의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면 하지 않는 짓이죠. 길을 젊은 처녀가 뭐 총각을 히치하이킹하는 총각을 태우고 그 사람이 가자는 곳을 이제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저와 저 친구가 이제 같이 있었긴 했지만 근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두막 같이 짓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진짜로 이렇게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물 퍼서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1년에 한 달만 일한대요. 그 프로퍼티 택스를 내기 위해서. 한 달만 일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진짜로 그 어떤 무슨 월든 같은 소설에 나올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니까 뭐 그 아내가 전부 아주, 그 문학작품들로 다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아직도 제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나는 게 그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오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이방인을 완전히 너무나 천사 같은 얼굴로 아주 그냥 그 멤버 오랫동안 같이 알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뭐 자기네들이 하는 무슨 댄스 파티에도 가고 진짜 이렇게 꿈꾸다 온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나의 베스트였고 이제 월스트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오랜 기간을 미국에 살고 이제 그랬는데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 중에 한 곳으로 이제 갔었어요. 가니까 저도 이제 평소에 못 보던 이렇게 성같이 큰 집에다가 그 옆에 다 말들을 하나씩 이렇게 에이커에다가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아들이 한 4살짜리 조그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 말 봐라 그러다가 아 그래 어느 날 그래 가서 저 말한테 당근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당근을 준비해서 이제 말한테 가서 물론 이제 이렇게 펜스가 쳐 있었어요. 말한테 가서 이제 당근을 이렇게 줬죠. 그리고 아 말이 먹으니까 너무 신난다 그러고 이제 아들하고 아주 손잡고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역시 당근을 준비해서 그 말을 찾아가서 이제 주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아무런 사전에 경고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뭐 집채만한 개들이 두 마리가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프로퍼티, 그 마장을 들어가지 않고 펜스 밖에 있었는데 차로부터 이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쫓아와서 저는 아이를 부여안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차에 들어가서 차문을 쾅 닫고 거기 개가 응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창문가에 해가지고 거의 개한테 물려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도 좀 이상해서 제 친구가 로이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개가 나를 물어서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그랬더니 그 로이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말이 private property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당근을 줬다는 행위가 혹시 당근에 독이라도 넣어서 줬거나 뭐 이렇게 그 자기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먼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사 철령 내가 걔한테 물려주고도 그 주인은 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의 어떤 worst experience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미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여기 살다가는 개한테 물려 죽겠다 싶어서 저는 아주 미련 없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절대로 안 그러죠. 하지 말라고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면 그 다음에 멱살을 잡고 욕을 할지언정 아무 소리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은 채 개만 풀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오늘 이 커먼스라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이 무대에 섰죠. 이 커먼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커먼스라는 거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커먼스가 새로 나온 것처럼. 근데 사실 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 저는 이제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히스토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도 역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처럼 그 잃어버린 커먼의 회복.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다 같이 도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얘기가 이제 애닉도트가 너무 길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커먼스를 그러면 커먼스라는 건 뭐에 바탕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뭐에 커먼스가 로에 바탕하는 건 아니죠. 로라는 거는 가장 최후의 어떤 마지막 틀이라고 생각해요. 로가 있기 전에 사실은 그거를 쉐어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를 푼 사람은 저하고 전혀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죠. 저의 감정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고 아무런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갔던 그 월든의 그 이상향 거기서는 짧은 동안이지만 엄청난 감정의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지는 제 얘기는 이 커먼스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법도 물론 필요해요. 법에 앞서서 감정에 기반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감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조금 모호해지죠. 감정 그러면 감정이 뭔데?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마침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아트센터 나비는 이제 이렇게 아트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뭔가 만드는 그런 일을 지난 한 15년 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감정 로봇, 이모셔널 로봇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로봇의 시대가 왔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로봇은 대충 이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거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의 시대가 와서 우리 주위에 점점 더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로봇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로봇이 우리하고 전혀 감정적인 소통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말 주인한테 했던 거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건 전혀 감정이 소통이 되지 않은 로봇이라는 거는 마치 그런 아주 냉혈한의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 하트봇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블루투스로 폰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내 폰과.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도착을 하면은 이제 폰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토이들이 거기에 맞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금 저한테 메시지를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고 치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연결되어 있는 이 토이가 이렇게 작동하는 형태고요. 메시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멈추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푸시들이 그냥 뭐 진동이나 단순한 알람으로 알려줬다면 그거를 좀 더 비주얼하고 좀 더 느낌 있고 감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대지라는 소원 수리봇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다대지는 이렇게 지금 돼지 입에다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으시면 넣고 핸들을 돌리면 그게 이제 돼지 몸 속에 물 속에 녹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저희가 만든 로봇은 사무실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힘들 때 힘들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했을 때는 얘가 이제 허리를 숙이고 또 내가 기뻐서 기쁨의 감탄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얘네가 두 손을 반짝 들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하이파이브를 외치면 같이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 현대인들을 위해 작은 즐거움 그리고 유머를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이어폰 잭과 연결된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잭에서 나오는 사운드 소리를 꽃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업이고요.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운드 신호를 로봇의 눈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저희가 만든 우리 예그라는 작품은 아이를 가진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서로에게 그 자기 감정을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 이렇게 간단한 터치만으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든 커뮤니케이션 로봇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소통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때로는 욕도 해주는 어떤 우리 정감어린 할머니의 모습을 형성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욕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원하게 욕도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애들아 우리 똥 강아지 내 나이가 할머니 욕해줘요. 이런 시베리아 벌판에 얼어 죽을 것 같으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요. 비비와
사랑해. 죽어. 우리와 저리가. 사랑해. 이렇게 사람 얼굴 반응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한국에 그 로봇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로봇 만들자고 하니까 이렇게 막 펑션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 생각하다 아 그게 아니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여기 로봇에다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들 굉장히 아주 신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예술이 사실은 이제 인간에 대한 거라면 인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사실 예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그라운드죠. 인간이 뭔가 아까 벤클리 교수님이 rationality 얘기를 하셨죠. rationality 뭐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이제 보는 게 팽배했었는데 요새 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근데 감정을 어떻게? 감정은 그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거고 그거 뭐 어떻게 감정을 공부하는 감정학 이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감정 그러면 아 그건 그냥 뭐 그냥 예술에서 하는 거 아니면 종교 뭐 이렇게 그냥 밀어놨었죠.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20세기 이후로는 인간 움직이는 동인은 감정이고 또 그 감정의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고 있죠. 그죠? SNS, 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악플 같은 거라든지, 또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 컨트롤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꿈이 이른 세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감정을, 자기 감정을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표현할지도 모르고 커뮤니케이트 할지도 모르고 또 여기 쓴 대로 그 감정으로부터 뭔가를 아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해요? 감정을 공부해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실 감정을 조금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리얼스하게 공부하고 그거 이제 그걸 테이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그만한 그, 뭐, 아까 스몰 포테이토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뭐, 좀, 그 아주 허접한,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한 그런 로봇, 꼬마 로봇들에서 우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 엑서사이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욕하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만든 부부가 욕을 못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진짜 욕 나올 때가 있는데 아 이때 좀 대신 욕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고 또 그 알 이렇게 굴르는 거 그거는 그 작가가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돌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너무 미안해서
떨어져 있어도 뭔가 이렇게 터치로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뭐가 없을까. 근데 그 인터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알이 있고 이래서 같이 흔들리고요. 뭐 등등등등 다 이런 그 동기가 거의 다 감정적인 그런 그 요구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로봇같이 반질반질하게 무슨 금속성 그거는 감정 표현에 그렇게 그다지 그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테디베어를 다 안고 있죠. 근데 이제 테디베어 로봇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거의 끝이 났어요. 근데 시간이 5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은 뭐 드릴게요. 하여튼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지나간 그 슬라이드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 혹시 뭐 제가 처음으로 감정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연구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이전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뭐 한 인간의 감정을 48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분석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게 있으시고요. 또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성정해서 인간의 본성과 감정과의 관계를 아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제 해놓은 게 이건 이제 레퍼런스로 드릴게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감정의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한성과 유한성의 어떤 교집합으로 저는 감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게 무한성이 왜 들어오냐면은 사실 감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한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 같은 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거는 무한한 존재가 절대 아니죠. 이 시공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가 어떻게 무한성을 생각할 수 있는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감정의 경우는 그런 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 무한이 단지 시간적, 공간적 뿐만 아니라 이 나의 이 몸이라는 이 피지컬리티를 벗어나서 어디까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게 흐르는 것이 또 감정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망설였는데 이제 감정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제 와중인데 제가 놓는 감정의 위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리서처들이나 학자들이 감정을 볼 때는 그 무한성은 생각을 안 하죠. 유한한 어떤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안에서 감정을 잡으려고 하니까 감정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유한과 무한의 어떤 배틀그라운드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아는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는 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 데이터다. 진짜 내가 내 감정을 자세히 그리고 직면할 때 나에 대해서 더 알아지는 게 아닌가.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도 결국 그거예요. 내가 명석판명하게 내 감정을 바로 직면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이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효용이 요새 뭐 융복합 시대 이렇게 하는데 예술의 효용이 뭐냐? 예술이 왜 필요하냐 이제. 근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예술이 그냥 있으면 뭐 다채롭고 좋겠거니 하는데 사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갈 수 있는 창고인 이모션을 가장 많이 딜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이 사실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항상 필요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는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 말을 마치자면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 Creative Commons 이 단체도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감정 소통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